이상의 클로즈나 커링이 실제 사용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이 있고 아이템들,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각 아이템에 대한 할인, 할인율이 있고 그리고 세율, 세금이 얼마가 붙는지가 다 있겠죠. 그렇게 해서 토탈 어마운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장바구니를 불러오는 거죠. 장바구니를 웹 페이지 어딘가에서 불러오겠죠. 온라인상에 있는 쇼핑몰이니까. 거기서 장바구니에서 이 어레이 내에서 각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 중에서 프라이스 키에 해당되는 값, 그죠? 이 숫자를 불러와서 별도의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150, 30, 150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할인율을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을 해서 총 계산 금액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각 불러야 될 까요? 데이터를 커스텀, 이전에 봤던 리퀘스트로 해서 뭐 리퀘스트 헤더즈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그 예를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진행합니다. 커스텀,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키, 마이 키 넣고, 그런 다음에 바로 커스텀 리퀘스트, 커스텀 리퀘스트 밑에가 있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URL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URL equal cart의 item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items의 주소, 이것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불러왔죠. 불러왔으면은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 개의 원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원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개의 엘리먼트들을 여기다 각각 할인율을 적용하고 각각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각각 이렇게 가격 값을 뽑아 와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당연히 맵입니다. 그러니까 const map equal function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array를 또 받았어. 그런 다음에 이 array에 맵해서 function을 갖다 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되죠. 그러니까 먼저 function을 하나 하고 그런 다음에 function에다가 array, 그죠? array를 연결해서 array 각각의 엘리먼트에 이 function을 서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discount를 알면 어떻게 discount 하면 됩니까? 여기서 then 해서 map 다음에 뭔가 discount를 넣어줘야 되겠죠. count 이제 discount 하기 전에 먼저 가격부터 뽑아줘야 되겠죠. 가격부터 뽑아오는 것부터 먼저 해놓겠습니다. then 해서 뭔가 여기다가 가격을 뽑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맵을 써야 되겠죠. 맵을 써야 되는데 가격을 뽑아오는 기능을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const plug로 하죠. plus k 해서 마찬가지로 x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y를 가져온 다음에 아니죠 키를 가져와야겠죠. 키를 가져오고 다음에 오브젝트를 받은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에서 그 키, 처음에 가져왔던 키에 해당되는 값을 리턴하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플러그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그에서, 그러니까 지금 리턴되는 것이 아이템이 리턴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플러그 해서 그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키는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아이템들이 리턴되면은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 그것이 오브젝트잖아요. 이 각각의 오브젝트의 프라이스라고 하는 키에 대응하는 값 100, 이것을 하나 뽑아줘 나오는 것이 플러그입니다. 그죠? 그게 방금 우리가 정의한 이 플러그예요. 그런데 이것을 각각의 원소에게 몽땅 다 순서대로 다 적용시키는 것이 맵입니다. 그죠? 따라서 맵 플러 플라이스 이 같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이제 텍스를 넣는 거죠. 텍스. 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then 이번에 map 역시 해서 텍스 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텍스를 적용하는 것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const
텍스는 그냥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Multiply 세율이 1.2% 10%다. 부가세 10%다. 1.1 Multiply 1.1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Multiply에 대해서 뭔가 또 정의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const Multiply 해서 마찬가지로 X를 받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그대로입니다. Y를 받고 그런 다음에 X 곱하기 Y를 리턴하는 전형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죠. 그러면 텍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디스카운트 된 금액을 받고 그렇죠? 디스카운트가 적용된 그러니까 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금액 예를 들면 어떤 금액일까요? 뭐 이런 리스트 내에 뭐 30, 45, 뭐 36 어쨌거나 요 할인율이 적용된 어떤 금액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금액이 리턴돼서 나오겠죠. 여기다가 세율을 이제 멀티플라이 해서 텍스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할인율 요 어레이 각각에 대해서 텍스를 하나씩 땅땅땅땅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맵과 멀티플라이와 플럭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디스카운트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디스카운트 멀티플라이에서 예를 들어서 2% 할인한다. 그러면 0.98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굉장히 짧은 글인데 짧은 글로서 굉장히 복잡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죠. 가격을 뽑아오 전체 아이템에서 장바구니에서 각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각 오브젝트로부터 프라이스 키가 프라이스에 대응하는 숫자들만 뽑아서 리스트를 구성하고 아니죠. 제일 먼저는 일단 가져오는 거죠. 아이템을 가져오고 커스텀 리퀘스트에서 가져오고 가져왔다. 그러면은 가격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 처음에 오는 것이 100, 50, 30, 150. 여기에는 100, 50, 30, 150. 여기 넣을 거고 여기다 이제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요 100 곱하기 할인율 해서 어떤 금액이 나오고 뭐 할인율이니까 98이 나오겠군요. 50 곱하기 할인율 49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30 곱하기 할인율 29. 얼마가 나오겠네요. 5 정도. 150 곱하기 할인율 하면은 98 더하기 49 하면은 147, 7이 나오나요? 147.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를 빼고 1을 빼고. 이렇게 할인율 된 금액이 나오고 여기다가 또다시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1.1을 곱하게 되죠. 98 더하기 9.8 그리고 49 더하기 4.9 29.9 29.5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점점점